시작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. 김우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의 생각은, 이게 질문이고, 후보자 답변을 보면 적대박의 수사활동을 한 거고 민간인을 사찰한 건 아닌 거다,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맞습니까? 예,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예. 보고를 받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적법하게 수사활동을 했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게 아니면 말이죠. 만약 김우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으면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김우사를 보호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, 이 후보자께서는 이 적법한 수사활동이고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 이래놓고 그 밑에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유사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. 예? 뭐가 불미스럽고 뭐가 심려를 끼쳐드렸어요? 예? 불미스러운 일은 뭐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뭡니까?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, 뭐,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합법적인 그런 일은 아니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. 그러나, 그런, 그, 지금, 소위 갈등이 있었던 것 자체는, 대해서는, 뭐,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. 무슨 갈등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까? 거기에서도 갈등이 있었고. 아니, 거기서, 김우사 수사관이, 예? 불법적으로 오히려 당한 사건인데, 여기에 김우사가 불법적으로 수사활동을 한 게 아니고, 적법한 활동이었다면서요. 그러면, 김우사 수사관을, 예? 감금해가지고 폭행을 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. 여기 뭐가 불미스럽고 뭐가 심려를 끼쳐드리고 유사살의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데 무슨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? 뭐예요 이게?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실제로 세부적인 보고를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계속 확인해서. 아니요, 이게요. 후보자 하겠습니다. 앞으로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그런 이 사례가 아닙니다. 예? 군 스스로 지금 적법한 수사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 되실 분이 불미스럽고 심려를 끼쳐드렸고 유사살이 재발방지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본인 생각 맞느냐고 물어본 겁니다.